다른 걸로 들어볼게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뭐냐? 이 책 굴절입니다. 굴절. 굴절이라고 하는 건 뭐야? 꺾인다라는 거야. 그럼 빛은 왜 꺾이냐라는 거지. 왜 꺾이냐? 그럼 요걸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하나 있어. 뭐냐면 매질이라는 거예요. 매질. 매질이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매질이라는 게 뭐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오죠. 빛이 오잖아? 그럼 어떤 공간을 통해서 올 거 아니야? 태양에서 지구까지. 우주라는 공간을 통해서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물 속에 빛을 비춰. 물 속에 빛을 비추게 되면 물을 통과를 해서 빛이 이동을 하죠. 그치? 즉, 매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게 전달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물질을 전달해주는 거.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파동.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 에너지. 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매질이라고 해요. 소리라고 하는 건 땅으로도 옮겨질 수 있고, 공기로도 옮겨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물 같은 걸 통해서 소리는 갈 수가 있잖아요. 소리굽쇠라고 알아? 소리굽쇠? 소리굽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데 이런 식으로 U자만 이렇게 생겼어요. 소리굽쇠라고 하는 이거 통 치면 이렇게 이제 이게 떨리면서 윙 하는 소리가 나. 이런 소리굽쇠를 한번 통 친 다음에 물 속에 담그면 물에서 이렇게 물결파가 생기거든. 이건 뭐냐면 파동이 물을 통해 전달이 되고 있다. 소리가 물을 통해 전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 즉, 이 매질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전달된다? 파동.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그럼 빛이라는 것도 뭐야? 에너지잖아요? 파동의 한 종류가 빛이야. 그럼 빛도 이 매질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매질에 따라서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속력.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빠르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빛은 어디서 제일 빠르냐? 자, 빛이라고 하는 건 빛의 속도 어디에서 제일 빠르냐면 바로 진공 상태에서 가장 빠르다.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빠른 건 뭐냐? 기체야. 다음은 액체고요.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 빛은 빨라지게 됩니다. 빨라집니다.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기체는 적고, 액체, 고체 순인데,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제일 빠르다는 얘기예요. 빛이 이동을 할 때 입자가 많이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뒤에 가서 소리에 대해서 배울 테지만, 소리에 대해서 배울 테지만, 소리는 반대예요. 고체에서 제일 빨라요. 그 다음 액체, 기체 순입니다. 그리고 진공에서는 전달되지 않아. 반드시 어떤 입자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합니다. 알겠어요? 빛만 진공 전달될 수 있어요. 빛만. 전자파만 진공 전달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질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 그런 파동을 뭐 탄성파. 빛처럼 굳이 매질 없어도 전달되는 걸 뭐 비탄성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은 빛에 대해서만 빛의 속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수면이 있을 때, 자, 이건 물이야, 물. 물이고요. 위는 지금 공기입니다.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어떤 빛이 이렇게 쫙 비춰졌다고 합시다. 빛이 이렇게 딱 비춰졌어. 자, 그러면 다른 매질을 만났네. 그럼 빛은 어떻게 돼요? 빛은 어떻게 돼? 일단은 뭘 하겠어? 반사를 하겠지. 법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반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게 돼? 같다는 거지. 근데 빛은 반사만 됐냐? 그것도 아니야. 물에 반투명한 물체잖아요. 투명한 물체니까 어떻게 되겠어? 1분의 빛이
추가, 통과를 하겠지.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려고 하겠죠. 원래라면 진행 방향 그대로 쭉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뭐가 바뀌었어? 공기와 물로 매질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매질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동 속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동 속도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공기랑 물, 공기는 뭐예요? 기체. 기체죠. 물은 뭐야? 액체. 액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디가 더 빠르겠어? 기체 쪽이 좀 더 빠르게 됩니다. 빠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진행 방향보다 어느 쪽으로? 더 느린 매질 쪽으로 이렇게 딱 꺾이는 거야. 그리고 딱 꺾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여기는 뭐라고 불렀어? 입사각이라고 하죠. 입사각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될까? 빛이 어떻게 해서 굴절됐잖아. 꺾였죠? 꺾였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하냐? 굴절각이라고. 그럼 봐봐. 입사각은 요 정도의 크기였어. 근데 굴절각은 어때요? 입사각이 원래 똑같다면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굴절각이 좀 더 작죠? 더? 작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가 더 있어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공기. 공기와 물이 있다면 아까는 공기 중에서 빛을 딱 쏴서 반사가 됐고 굴절이 됐어요. 이번엔 어떻게 되냐? 물 밑에서 빛을 쏩니다. 물 밑에서 빛을 쏘게 되면 자, 여기서 법선이 하나 생기고 이 법선에 대해서 뭐가 돼? 반사가 되겠죠. 반사가 되고 또 1분은 어떻게 돼요? 1분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또한 법선이 하나 그려질 때 이쪽으로 원래는 속도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굴절이 일어납니다.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아, 아니다. Sorry.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좀 그랬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 지금 굴절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때 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입사각이라고 하고 여기를 반사각이라고 하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서로 같으니까 여기는 그럼 뭐라 그래? 여기는 굴절각이 됩니다. 굴절각이 됩니다. 근데 봤더니 이번엔 뭐가 더 커? 굴절각이 더 크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뭐가 바뀌었어? 매질이 바뀌게 됐죠. 매질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이동속도의 차이가 생기더라라는 거지. 이동속도의 차이가 생기면서 왜 말이 꼬이지? 이동속도의 차이가 생기면서 빛은 어떻게 된다? 파동은 굴절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보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인데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인데 두 가지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 입사각이 컸어요? 굴절각이 컸어요? 입사각이 첫 번째 경우엔 더 컸어. 두 번째 경우 입사각이 컸어요? 굴절각이 컸어요? 굴절각이 큽니다. 그럼 이 상황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첫 번째 경우 입사각이 만약에 굴절각보다 크다, 이거는 무슨 경우냐면 자, 매질이 두 가지의 매질이 있을 때 어떤 매질? 자, 전과 후로 구분을 하자면 전과 후로 구분을 하자면 여기는 뭐가 더 이동속도가 빠르냐? 전이 더 빠른 거지. 매질의 바뀌기 전 매질이 더
빠르다라는 거야. 이동 속도가 전에 매질해서 더 빠르다라는 거야. 자, 얘는 그럼 뭐야? 전과 후가 있으면, 전과 후가 있으면 후가 더 빠르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어? 굴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잎사귀가 크니까 전에 매질이 더 속도가 빠른 거고, 굴절이 크면 후에 매질이 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보죠. 요거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잎사귀가 굴절각이 탔다면,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매질이 입사가 굴절을 갔다. 이건 뭐야? 매질이 간다. 그렇지. 이건 뭐야? 매질이 동일하다. 똑똑한데? 당황하지 않는군요. 아, 이게 소매가 있어서 지워지는 것 같아. 다음 수업엔 바꿔야지. 자, 이해돼요? 매질이 동일하면 이사가 굴절각 같은 거고, 잎사귀가 크다 그러면 전의 매질이 더 빠른 거고, 이때는 후의 매질이 더 빠른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 이용해서 우리도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어. 여기 이제 매질이 두 가지잖아요. 매질이 두 가지야. 그러면 매질 한번 여러 개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죠. 매질 한번 여러 개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 넓게 한번 해볼게요. 넓게. 자, 요런 경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매질은 뭐냐면 공기고요. 두 번째는 유리야. 세 번째는 무음입니다. 자, 빛을 내가 이렇게 빵 쐈어. 빛을 이렇게 딱 빵 쐈어. 그럼 이제 어떻게 굴절이 되느냐라는 거지. 원래 하면 이렇게 가야 돼. 물, 다시. 공기라면 요렇게 원래는 와야 되지. 그럼 매질이 어떻게 이동을 할까라는 거야. 자, 첫 번째, 공기와 유리가 있으면 법선을 이렇게 딱 그려볼 수가 있죠. 법선을 그려보자면 공기랑 유리 중에 어디가 더 빨라? 공기가 더 빠르죠. 공기가 더 매질이 이동도가 빠르잖아요. 빛이 이동도가 빠르지. 그러면 어디로 꺾이겠어? 어느 쪽으로 꺾여요? 위로 꺾일까요? 아래로 꺾일까요? 어디 꺾일 것 같아? 아래로 꺾이겠죠? 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틀린다고 뭘 하지 않아. 아래로 다 꺾이는 거야. 아, 뭐 아래로 꺾였네. 아래로 꺾였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할 거야. 이번엔 어디로 꺾일까? 유리랑 물 중에 어디가 더 빠를까요? 물이 더 빠릅니다. 왜? 물은 액체고 유리는 고체니까. 어디로 꺾여? 여기로 꺾입니다. 위로 꺾인. 그래서 물과 공기는 어디가 더 빨라? 공기가 더 빠르니까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 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로 꺾이고 위로 꺾이고 위로 꺾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 종류의 매듭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자, 잎사각과 잎사각과 굴절각은 굴절각의 차이가 클수록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매질각의 매질의 이동 속도 차이가 크다 작다 크다라는 입자와 굴절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질의 이동 속도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커지다 보면 어떤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냐, 이런 현상도 볼 수가 있는데 자, 봐봐. 여기는 봐봐요.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더 커요? 굴절각이 더 크지. 입사각이 요만큼이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빛을 비춰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물이고 여기가 공기라고 해봅시다. 그럼 법선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겠어? 여기로 바뀌겠죠. 입사각이 이만큼이면 부재각이 이따만큼이잖아요. 입사각보다 부재각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이걸 더 꺾어서 이렇게 빛을 쏜다고 합시다. 그럼 굴절각은 더 커지겠죠. 입사각이 이만큼이니까 굴절각은 거의 여기까지 갈 거야. 그쵸? 굴절각은 이만큼이래죠. 응? 그 다음에 또 빛을 쐈어. 빵 하고 쐈는데 이번에는 거의 수면에 맞다지게 가는 거지. 요렇게 가요. 마지막. 그럼 내가 거의 여기 맞춰서 쏘게 돼. 이때는 굴절이 일어날 거 아니야? 굴절이 일어나잖아요. 법선에 대해서 뭐만 일어나느냐? 반사만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반사만 딱 일어나는 거. 너무 차이가 큰 거지. 너무 차이가 커지니까 90도를 초과해버려. 그럼 이제 더 이상 뭔 일어나지 않아? 굴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굴절 없이 전부 다 반사돼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반사라고 하는데. 전반사라고 해요. 전반사. 전반사라는 건 전부 다 반사된다. 굴절이 없어. 이러한 걸 이용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광통신이 이런 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광통신. 광통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광통신. 빛을 가지고 통신하는 거야. 어떤 원리냐면 이 광통신은 기존의 이제 전기통신, 이 전선이라고 하는 도선, 이런 회로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했다면, 이거는 빛을 통해 전달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겉에 이제 피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코어가 있어, 코어. 그리고 그 겉에 이제 클레드라고 하는 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광섬이라고 하는 유리 물질로 된 섬유가 있어. 거기 이제 액체 물질을 둘러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빛이 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가. 겉에 뭐가 일어나? 매질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위쪽이 안쪽보다 훨씬 더 매질에서의 빛의 이동속도가 빠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 전반사만 쭉 일어나는 거야. 굴절이 안 돼. 그럼 이게 장점이 뭐겠어?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정보 그대로를 이동을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야.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죠. 물론 이것도 단점은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땅속에 오면 광 케이블을 묻어놨어요.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좀 안 되거든. 한번 끊어지면 이게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상 입으면 안 돼. 그래서 다 죄다 땅속에다 묻어놨지. 요즘엔 전봇대 같은 거 보기 힘들잖아. 전봇대 본 적 있어요? 전신주? 막 이렇게 전대 이렇게 딱 늘어져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광통신을 다 지하에다 다 매달려버립니다. 가끔 가다 수도공사하고 광키 뭐 눌러가고 터트리고 막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지. 이러한 광통신에서 활용이 되는 게 이러한 전반사다. 알겠나요? 전반사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반사는 좀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굴절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 굴절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라는 거지.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냐면, 자, 여기에 동전이 하나가 있어, 동전. 그럼 내가 눈을 아무리 본다 해도 동전이 보여, 안 보여? 동전은 안 보여. 근데 내가 이 똑같이 볼 때 동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물을 채우면 돼. 물을 이렇게 채우면 돼. 더 채워야겠구나. 이 정도로 더 채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아래쪽으로 꺾여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야. 물속에 가끔 이제 물고기 같은 게 지나다니는데 접으려고 손을 딱 뻗으면 내 팔도 다 휘져. 물에 딱 넣었는데 내 팔이 갑자기 아래쪽으로 딱 꺾여. 얼마 신기해. 물에 딱 손을 넣었는데 팔이 딱 꺾이는 걸 볼 수 있지. 왜 그래? 이것도 반사현상 때문에, 아니 반사는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래쪽으로 굴절이 되니까 여기는 동전이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이쪽에 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전이 이동한 게 아니라 굴절에 의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물고기를 잡고 싶다 라면 어떻게 하면 돼? 물고기 인대보다 좀 더 위쪽으로 겨냥을 해서 작살을 딱 작살질을 하면 팍 꺾여서 물고기가 딱 잡히게 돼. 이런 원리.
일반적인 빛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까 할게요. 레이저를 쏘면 어떨까요? 레이저 빛은 어떨까요? 한 방에 이렇게 딱 꺾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 빛이 한, 세 개 하나잖아요? 빛이 하나요. 그리고 굴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빛의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 이거는 이제 뒤에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굴절 현상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굴절 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사 굴절로 차이가 클수록 메디리움 차이가 크고, 그리고 이제 전반사라는 현상이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럼 넘어가서, 자, 아까 반사에서도 평면 거울에서의 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가 있었어요?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에서의 반사 현상이 있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경에 쓰이는 뭐예요? 렌즈입니다. 렌즈. 렌즈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굴절 현상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놀고 있죠. 그리고 굴절 현상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볼 거는 뭐냐. 자, 오목 렌즈. 오목 렌즈에 대해서. 렌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유리 같은 거니 깎아서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죠. 공기보다 유리가 더 매질의 빛의 이동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느리니까 이제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오목 렌즈에서는 어떻게 굴절 현상이 일어나냐? 오목 렌즈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자리가 이제 중심부보다 더 두꺼운 렌즈를 우리는 오목 렌즈라고 합니다. 자, 렌즈니까 뭘 하느냐? 빛을 뭐 시켜? 투과를 시키면서 굴절을 하는 거야. 반사가 아니라 투과를 시키는 겁니다. 통과하는 빛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통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무 두껍게 그릴 것 같아. 조금만 얇게 그릴게요.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 자, 이렇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빛이 가. 어떤 물체에서 이렇게 빛이 간다고 합시다. 빛이 이동을 해요. 빛이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입사한 요 면 있잖아요. 입사한 면에 대해서. 여기는 어차피 일직선으로 가는 거라 똑같이 들어가,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가는 그 즉시 이렇게 가겠지. 굴절이 되더라도 요 안쪽에서. 근데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속도가 잠깐 느렸다가 다시 빨라질 뿐이지, 뭐 굴절 현상이 따로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여기는 이제 각이 약간 다르잖아. 각이 약간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쪽으로 꺾여? 어느 쪽으로 꺾일까? 이쪽으로 꺾일까요? 아니면 안쪽으로 꺾일까요? 안쪽으로? 어디로 꺾일까요? 생각해. 어디로 꺾일까요? 안쪽, 바깥쪽? 바깥쪽? 안쪽? 찍어봐, 찍어봐. 아까 오목 거울은 어디로 갔어? 안쪽으로 쏠렸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깥으로 갔어, 바깥으로. 여기서 통과하는 동안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빛이 이렇게 밖으로 퍼져요. 그러면 빛이 밖으로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밖으로 퍼지는 동시에 재미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물체를 본다라고 해봐. 물체를 본다라고 해봐. 내가 여기에 있어요. 눈이 여기에 달려있어. 눈에서 어떤 물체를 본다라고 하면, 이따만한 물체를 내가 본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제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겠지.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 이제 굴절된 빛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내 눈에서 어떻게 보여? 작아지는 거죠. 내 눈에서 보기에 물체, 원래 이따만한 물체인데 훨씬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자, 가까운 물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겠어? 작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거꾸로 보여? 제대로 보여? 바로 서 있는 맞고 바로 선상이 보이는 거지. 자, 또 바로 선상이 보이게 된다. 근데 멀리 있는 물체는 어떻게 보여? 먼 물체. 좀 더 뒤쪽에 있더라도, 좀 더 뒤쪽에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는 거. 이렇게 됩니다. 오므렌즈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빛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빛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대신 내 눈에 보이게 훨씬 더 넓은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훨씬 더 넓게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오므렌즈의 역할이다. 하지만 전체 크기가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는 나타나더라. 우리가 보통 쓰는 안경 있죠? 보통 학생들이 많이 쓰는 안경은 이 오목렌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왜 오목렌즈를 쓰느냐? 우리 눈의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 우리 눈에서 대체적으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근시라고 하는데 근시 안경 벗고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봐? 이렇게 가까이서 봐요? 아니면 멀리 이렇게 봐요? 잘 안 보이는 가까이 이렇게 대보죠.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 수정체가 두꺼워서 약간 두껍게 돼, 수정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제 빛의 투명성에 의해서 상이 어디에 미치느냐, 약간 앞쪽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 원래는 여기 시신경이 분포해 있는 여기 망막까지 가야 돼. 근데 좀 앞쪽에 미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오목렌즈를 쓰는 거지. 어떻게 돼? 빛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빛이 이렇게 넓게 퍼지니까 여기서 굴절이 되면 딱 여기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므렌즈는 빛을 분산시켜서 조금 더 상이 맺힌 걸 뒤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7단원 가면 7단원 아직은 조금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만 볼 거고요. 7단원 가면 이제 자세히 배울 거야. 우리 눈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오목렌즈는 근시용 안경으로 오목렌즈 사용을 한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볼록렌즈입니다. 볼록렌즈. 볼록렌즈. 이것도 이제 빛의 투과를 이용한 원리입니다. 볼록렌즈는 어떻게 생겼냐? 가운데가 더 두껍게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가 더 두꺼운 구조예요. 자, 그럼 이때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빛을 비추게 되면 이때는 빛이 어느 쪽으로 가요? 가운데로 몰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하나의 초점으로 또 한 초점으로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볼록렌즈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렌즈를 본다면 투과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건데 자 앞쪽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보여? 우리 눈에 훨씬 더 커다랗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초점을 지나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따만한 물체가 있어. 그럼 이것도 굴절이 돼서 들어오겠지. 굴절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 위쪽이 어디로 갔어? 아래로 갔죠? 위쪽이 아래로 가면서 뒤집어지. 여기도 몸뚱아리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눈은 어떻게 보이냐? 가까운 물체는 어떻게 보여요? 가까운 물체는 자,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게 되다. 자, 거기에 반해 먼 물체는 어떻게 보여? 먼 물체. 먼 물체는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돋보기 안경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눈 가까운데 붙여서 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인식하는 게 가까워져서 웬만한 물체는 다 커다랗게 보여요.
웬만한 데커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돋보기 안경 쓰시는데, 이때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 너무 얇아졌거든요. 여기 이제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수정체. 수정체라는 게 더 이상 두꺼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완이 안 되면서 두꺼워지지가 않아요. 수축이 안 되면서. 그러한 현상 때문에 잘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너무 얇은 거예요. 수정체가. 너무 얇다 보니까 상이 어디 맺히냐면 상이 뒤쪽에 이렇게 맺히게 돼요. 그럼 요걸 이제 앞으로 당겨야 될 거 아니야? 당기기 위해서 써주는 게 이제 돋보기 안경이지. 빛을 가운데로 모아주니까 훨씬 안쪽으로 이렇게 상이 맺힐 수 있도록. 원시용 안경으로 보통 쓰는 게 돋보기 안경입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 노안이 오시게 되면, 어른들 같은 노안이 오시게 되면, 신문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최대한 뒤로 다쳐. 잘 안 보이니까 찡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 어른들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뒤, 멀어져야 잘 보여. 상이 뒤쪽에 맺히고. 수정체는 두꺼워지지, 얇아.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두꺼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서 봐야 잘 보이게 됩니다. 또 이제 볼록한 요리가 어땠어? 돋보기 같은 거 있었잖아, 돋보기. 돋보기를 개미 태워봤어요? 왜 개미를 탈 수 있을까? 봐봐, 빛이 모이죠. 초점에 빛이 모이잖아. 근데 빛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열도 같이 모이는 거야. 자연적으로 같이 모여.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워지겠지. 하나의 초점에 굉장히 열이 올라가면서 돋보기 잘 쓰면 불도 낼 수 있어요. 돋보기가 없다.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어. 어떤 거 쓰면 될까? 페트병 같은 걸로 돋보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 물을 채우잖아요?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볼로렌즈의 원리를 이용해서 좌우를 바꿔버릴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휴지점 집어넣고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공책 내리는데 화살표 하나 그려. 그러면서 이제 이 페트병을 가지고 딱 보잖아? 화살표 딱 뒤집어져요. 왜 그러냐면 좌우가 바뀌거든. 위아래, 여기 위아래 여기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이 페트병 가지고 볼록 렌즈 형식으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야.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겠죠? 자, 그래서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굴절 현상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알겠나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아요. 굴절은.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빛의 반사와 굴절 현상에 대해 봤는데, 빛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하나 줄게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하나 줄게요. 어떤 상자가 있습니다. 어떤 상자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상자가 있어. 자, 이 상자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빛이 투과가 안 돼요. 빛이 투과가 안 되고요. 빛이 투과가 안 돼. 그러니까 밖에서는 내부를 볼 수가 없어. 물론 안에서도 밖을 볼 수가 없겠죠. 그치? 근데 이 상자의 내부는 다 뭘로 되어 있느냐? 내부는 모두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한 줄기라도 들어가면, 한 줄기가 들어가면 이 상자 안이 온통 환하게 딱 되는 구조야. 빛이 온통 환하게 딱 되는 구조. 내부는 다 거울로 되어 있어. 알겠어요? 이런 상자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상자의 뚜껑을 열고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춰. 불빛을 비추고요. 그다음에 이 빛도 결국 에너지니까 빛이 딱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한 게 문을 딱 닫았어. 문을 딱 닫았어요. 그러면 과연 이 상자의 내부는 밝을까요? 아니면 어두울까? 밝을까? 어두울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문을 딱 열었어. 빛은 투과되지 않고요. 내부는 거울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빛을 딱 비추면 내부가 온통 다 환하겠지. 그치? 한 줄기만 들어가도 반사에 의해서 전체가 다 밝아질 테니까. 그래서 빛을 딱 비추다가 문을 딱 닫았단 말이야. 그럼 내부에서 계속 빛이 반사되고 있겠지. 그러면 이 상자의 내부는 밝을까 어두울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두울까 밝을까? 윤서는 밝을 것 같아, 어두울 것 같아? 밝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어두울 것 같아? 근거가 봐, 근거. 왜 밝다고 생각해요? 빛이 반사되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상자를 보면 되게 반짝반짝 빛나겠겠네. 아니에요? 왜? 투과 되지 않아서. 응. 그치, 빛이 투과 안 돼요. 어둡다 생각 안 드는 것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가니까? 아까 처음에 들어갔던 빛이 계속 반사되겠을 거 아니에요? 밝을까? 어두울까? 솔직히 이 문제에 답은 없어. 이 문제에 답은 없어요. 왜 답은 없을까? 윤서 말 때문에 뭐가 안 돼? 빛이 투과가 안 돼. 그러니까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안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요.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요. 그럼 이 내부가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 있겠지. 카메라 촬영된 게 밖으로 이제 수신이 되면, 여기 TV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건 가능하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빛이 투과가 없는 얘기는 전자기파를 차단해버려도 전파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결국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밝을 것 같아. 각각의 근거가 있는 거잖아. 빛이 들어갔을 때 계속 반사가 되니까 밝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서 어둡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혹은 이제 빛을 처음 선점을 비추다가 꺼버리면 빛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빛의 속도 C라고 하는데 C는 얼마냐? 이 정도 돼요. 30만 킬로미터 세컨드. 이걸 가지고 치면 3.0 곱하기 10에 8제곱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끈은 즉시 다 나와버릴 수도 있지. 끈은 즉시 다 밖으로 탈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또한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입니다. 알겠어요? 한 번씩 이제 이론만 할 게 아니라 가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재밌잖아. 별로 재미없나요? 뭔가 답이 나오면 참 시원하겠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좀 애매한 것도 있지. 그러니까 이러한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는 거지. 대체 왜 그럴까?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치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게 하나씩 발견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내일은 이제 좀 있으면 시험이잖아. 시험 날짜 혹시 알아요? 26일? 4월 말이라고만 알고 있죠. 나도 아직은 그렇게만 알고 있어. 어쨌든 4월 말이 되면 이제 뭐해? 중간고사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갈까 합니다.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갈까 해요. 자, 중간고사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더 하거나 해야지. 특별히 더 하거나 해야지. 이 기존 같은 경우는 문제집 이따만한 걸 만들었단 말이야. 학원에서 문제집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한 가볍게 한 천 문제 정도 넣었었어. 갑자기 끔찍해지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암울하고 그런 생각이 드나요? 물론 내가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할 생각이 조금 있긴 한데, 다시 만들면 나도 피곤하고 해서. 근데 이번에 좀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좀 돌리려고 해요. 각 학교별로 기존에 이제 치러졌던 시험지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오시면 되느냐? 내일부터는 이제 11시 30분까지. 11시 30분에 오시면 되고요. 끝나고 오면 12시 거의 다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대는 끝나고 시험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전 진도를 지금 다 나간 상황이 아니라서 내일 이제 문제집 주더라도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빼고 시험을 볼 거야. 그 중등 시험지 자체가 절대 이게 수업시간 몇 분이냐? 45분이죠.
45분 다 써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과학엔 없어. 거의 20, 30분에서 푼단 말이야. 한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문서는 내일 11시 반 오시면 되고, 끝나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얼른 갑시다. 수고했어요. 뭐